지난주에 이어서 뵙게 되니까 되게 반갑죠. 지난주에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더라고요. 나뭇가지도 부러지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왔었는데요. 태풍으로 피해 많으셨던 분들, 피해를 보셨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수혜를 입으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렇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내시고, 네.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법칙 먼저 한번 볼게요. 무드셀라 증후군이었죠. 무드셀라 증후군은 뭐라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무드셀라 증후군. 네, 무드셀라 증후군은 일종의 기억의 왜곡 현상으로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은 현상. 그게 무드셀라 증후군이었어요. 뭐, 내 첫사랑은 뭐 천사였어. 심하게 다투고 뭐 헤어졌다고. 이런 거는 기억 안 하고 정말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 그거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챕터 1부터서 챕터 4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순서대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 코테라 소식도, 자, 첫 번째 챕터, 동화 같은 정책 자금. 이번 주는요, 호랑이와 여우. 네, 호랑이와 여우 아시죠? 그러니까, 호랑이의 위세를 뭐 짊어진 앞세워서 잘난 척하는 여우. 네. 그래서, 사자성어로는 호가호이라고 해요. 호가호이. 그래서 호랑이와 여우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호랑이와 여우가 만났어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으니 자기는 먹이가 되겠죠. 먹이가 될 텐데 이 여우가 그 급박한 순간에 꾀를 냅니다. 호랑이가 나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면서 응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우가 흥 그렇게 나를 만만하게 잡아먹지는 못할 거야 이러면서 나는 천재로부터 백수의 우두머리를 삼는다는 큰 명을 받고 그 우두머리 찾으러 방금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호랑이가 그 말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네가 나를 잡아먹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 말을 믿어야 할걸? 이러면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면 도망을 갈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내 뒤에 따라와 하면서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여우가 앞장서서 가는데 동물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래서 호랑이가 그걸 보고서 네. 어때? 내 말이 맞지? 하니까 호랑이가 와 큰일 날 뻔했네. 쟤를 잡아먹었으면 정말 천재한테 혼나는 거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속으로 엄청 놀라게 됩니다. 엄청 놀라는데요. 동물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사실은 여우 때문에 동물들이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뒤에 호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우를 보자마자 도망을 간 거지. 그러니까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호랑이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의 기세를 등에 업고 엄청 세도를 부린다는 게 호가호이입니다. 그것처럼, 호가호이 이야기, 여우와 호랑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희 그 108가지 전략 중에 전략 하나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그런 108가지의 그 전략을 모아서 108가지 전략이라고 저희 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전략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다음에 한번 제가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라이온킹 전략이에요. 이 이름이 라이온킹 전략인데, 이야기 동화하고 연결을 하면, 호가호이, 호랑이와 여우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호랑이를 뒤에 기세를 뒤에 업고 여우가 당당하게 나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우리 기업들도 그 대면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R&D 정책 자금 기업 R&D 연구과제 진행할 때 사업서를 제출을 하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대면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대면 평가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영리 기업이 주관 기관이 되고, 그리고 위탁 기관이나 참여 기관으로 대학교가 함께 그 과제를 진행을 할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대면 평가할 때. 그래서 주관 기관이 영리 기업이고 참여 기관이나 위탁 기업으로 대학교가 함께 과제를 진행할 때 대면 평가 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는 대면 평가할 때그 대학교의 과제 책임자로 대학교 측의 그 대학 측의 과제 책임자로 4년제 학과장 출신의 교수나 또는 학과장 후보 예정자가 참여 기관의 과제 책임자가 되면 네, 참여 차, 그 과제 책 과제 책임자로 참여 기관 책임자로 참여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면 평가할 때 대부분의 심사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이 4년제 대학에 대학 교수로 진로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대부분의 그 심사위원에 해당되는 그 분들이 4년제 대학으로의 진로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4년제 학과장 출신의 교수나 후보 예정자가 참여 기관 책임자가 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분위기가 온화하겠죠? 온화하겠죠? 그 4년제 대학의 학과장 출신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후보 예정자는요, 그 대학 학과 교수 신임 추천에 권한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으로 나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탁탁 꼬집어서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년제 대학 교수에 대한 존경이라던가, 뭐, 막연한, 뭐, 찍히면 안될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과제에 그 참여기관 책임자로 4년제 학과장 출신의 그 교수님이나 후보로 그 말이 오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그 대면 평가 할때 조금 분위기가 온화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풀리고 좋아지면 기업 대표가
기업의 과제 책임자가 발표하기도 편할, 조금, 긴장을 덜하고 할수 있고, 그리고 질문들도, 대면 평가에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도 굉장히 날카롭게, 뭐, 이렇게 난도질, 막말과 난도질과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온화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데요. 대면 평가 시에 심사위원의 우호적으로 변하고,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차피 대학하고 같이 참여, 위탁,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하고 조인을 하는 거잖아요. 대학교랑. 그러면 대학교랑 조인을 할 때, 먼저 학과장 출신의 교수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후보로 예정되어 있는 분이 꼭그 과제에 주셔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도 기업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적이도 아닌 게 아니, 아무런 적이 뭐지? 책임이나 뭐 이런 게 없는 분보다는 약간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 참여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게 좋아지겠죠. 근데 대면 평가할 때그 학과장 출신의 교수님이나 뭐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돼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그 기업 대표 그 과제의 책임자가 기업에 있는 그 과제 책임자가 어디 학과장 출신의 교수님이 뭐저 학과장이신 누구누구 교수님이 뭐 대학의 그 책임 그 과제 연구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소개만 해주셔도 그 분위기가 굉장히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 평가할 때어그 교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 그리고 그 대면 평가할 때 참여해 주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 과제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호가호위의 호랑이의 역할을 교수님이 하신다면, 그 기업 대표는, 그 과제 책임자는 여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호가호위라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호가호위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과제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는 이때 사용하는 호가호위는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라고 봐야겠죠. 지혜라고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이렇게 살벌한 말들, 질문들, 그 다음에 과도하게 막 이렇게 지적하는 거, 그리고 그 부정적인 안 좋은 질문들을 정말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심사위원으로서의 그런 뭐 권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도 지나치게 하는 경우 할수 있는데 지나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조금 부드럽게 유하게 해서 대면 평가를 잘할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호가호위, 호랑이의 위세를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서 그 세도를 부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수님의 그 위세를 빌어서, 네, 조금, 유하게 대면 평가를, 통과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가호위 이야기, 그 호가호위의 이 동화, 랑 제가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저희 그 협회에서는 정책 자금 라이온 킹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업력을 짧거나,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이제 업력이 짧, 짧, 뭐 오래되지 않았다거나 대면 평가에 경험이 없는 또는 적은 기업이라면 충분히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도, 그리고 전문위원님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이 정책 자금 라이온킹 전략 제가 조금 오늘 버벅거렸는데요. 저희 이 카페 네버설 소개해 드리는데 정실미 한번 더 돌려 드릴게요. 정실미 카페. 네. 들어오시면 유용한 정보 맨 위에 윗부분에 여기 보시면 유용한 정보 있죠? 유용한 정보가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원 홍보하기, 지원 사업 홍보하기, 등급 신청하기, 그리고 유용한 정보, 그리고 코테라 TV 생방송 보기 이렇게 있는데요. 유용한 정보 거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클릭해서 찾아보시면 라이온킹 전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 과제를, 네,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기업 대표님이시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저희 그 코테라, 네, 저희 코테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의 그 전략에 정책 자금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셔도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제들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저희 코테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클릭하셔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챕터 조금 더 유식하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지난번에 무드셀라 법칙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말도 어렵죠. 저도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그 사실은 자르가르닉 효과 뭐 이렇게 제가 썼다가 다시 보고 다시 봐서 자이가르닉 외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외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자이가르닉 효과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이가르닉 효과인데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이랬죠. 지난번에도 첫사랑 나왔었죠. 첫사랑에 대한 건 정말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아련하고 긍정적인 그런 느낌만 남는다는 거. 그게 무드셀라였는데요. 오늘은 첫사랑이 정말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이유.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이라고 해요. 한번 볼게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요, 끝내지 못한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잊지 못하는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드물죠. 그래서 첫사랑은 두고두고 가슴에 남아서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이라고 해요. 끝내지 못한 일은 계속, 그러니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못 이뤘잖아요. 그래서 자이가르닉 효과의 영향이다. 이게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자이가르닉 효과는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네요. 레스토랑에서 주문받는 모습이죠. 네. 이 자이가르닉이라는 심리학자가 레스토랑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다가, 네. 레스토랑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웨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주문을 많이 받는데 그 주문을 다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지? 하는 궁금증이 일었대요. 정말 궁금해서 계속 이렇게 지켜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식사 마치고 계산을 이제 하잖아요. 식사 끝나면 우린 밖에 나오면서 계산을 하죠. 너무 궁금한 나머지 계산하면서 웨이터한테 내가 주문한 메뉴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니까 웨이터가 모른다고 하더래요. 자기는 모르겠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한두 가지 주문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주문 처리,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방에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뭐뭐뭐뭐뭐뭐 주문했다고. 그러니까 주문을 처리하기 전에는 그거 주문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일단 주문을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완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문을 처리하기 전에는 주문 내용을 계속 기억하다가 주문을 처리하고 나면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죠. 왜?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문을 완료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요. 근데 주문을 완료하기 전에는 주문을 아직 안 하고 그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기억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사람이 저 웨이터만 그럴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완성하지 못한 일을 계속 기억을 오래 기억을 할까? 이게 궁금해서 이 러시아 심리학자 자리가르닉이 실험을 했다고 해요. 네. 일을 끝마친 집단과 일을 끝마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은 집단의 기억의 정도는 어떨까? 서로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 아니면 차이가 날까? 하고 궁금해서 이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가자가 164명, 164명을 똑같이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A그룹, B그룹. 이래서 A그룹은 일을 끝마치는 집단, 그리고 B그룹은 자꾸 방해를 해서 과제를 끝내지 못하게 하는 집단,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A 집단은 순조롭게 주어진 과제로 완료를 했어요. 근데 B그룹은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 옆에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해요. B그룹한테는 가서 그 실험하는데 그 방해꾼들을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해서 과제를 끝마치지 못하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게 해요. A그룹은 과제를 다 마치고 그 다음 B로 다른 과제로 넘어가게 하고, B그룹은 과제를 다못 마치고, 못 마치게끔 방해를 하고, 과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과제로 넘어가게 해요. 그 A그룹하고 B그룹하고, 네. 그 과제에 대한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한다기보다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B집단은 A집단보다 과제를 2배 이상 더 기억을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A그룹은 일단 자기가 맡은 과제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B집단은 방해를 받아서 그 과제를 완전히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두 배는 더 잘했다고 해요. 이 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이죠. 반짝반짝하는 거. 기억인데요. B집단이 기억해낸 과제 중에 68%는 중간에 그만둔 과제. 그러니까 B집단의 68%는 중간에 그만둔 과제를 기억을 했대요. 근데 끝까지 완수한 과제를 기억해낸 비율은 32%에 그쳤다고 해요. 정말 딱두배 이상이죠.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왠지 완전히 끝마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을 자꾸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괜히 찜찜하죠. 뭐 하고 화장실 갔다가 뭐 어디 안 닦은 것처럼 계속 찜찜하니까 계속 그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을 더 잘하게 된대요. 완전히 끝마쳤으면 이완이 되는데 완전히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완결되지 않는 문제는 완결된 문제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는 거.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기억을 해요. 근데 내가 받을 돈은 기억을 우리 보통 못하죠. 그리고 이미 내가 갚아버린 돈은 기억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심한 것 같은데,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거.
그 첫사랑 기억하면 두 가지 효과 꼭 기억하세요. 첫사랑. 첫사랑은 무조건 아름답게 기억이 된다. 이거는 무드셀라 증후군. 그리고 첫사랑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거는 자이가르닉 효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라 첫사랑의 두 가지 효과를 기억할 수 있겠네요. 1타입인가요? 네. 그 자이가르닉 효과로 좀더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신 분들은요, 그분들도 그렇다네요. 끔찍한 재난이나 뭐 심리적인 외상을 겪은 사람은요,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완결되지 않아서 다시 그 일이 반복돼서 계속 일어날 것처럼 느낀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아픔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겪었는데 그게 끝나지 않아서 완결되지 않아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좀 안타깝죠, 많이? 많이 안타까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심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빨리 벗어나셨으면 하고요. 또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볼수 있는 게그 드라마 아시죠? 정말 그렇잖아요. 이 드라마 꼭 진짜 어떤 때그 극적인 상황에서 딱 끝나죠. 뒷부분이 무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것도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한 하나의, 상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드라마는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끝하고 끝이 나요. 미완결된 드라마를 완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시청자들 머릿속에 주입해서 다음 회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를 보고 있는 게이 투비 컨티뉴, 다음 시간에 계속, 뭐 다음 주에 계속 이러죠. 네, 그래서 그 전주에 네, 그 전주에 방송됐던 드라마의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봤는데도 지난주에 거기에서 끝났는데 하면서 너무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한 그 드라마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자이가르닉 효과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다양한 전시회 박람회인데요. 요번에도 전시회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정말 재밌고 좋은데요. 다녀오면 정말 저녁에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네. 네, 전시회 박람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번에는 국제관광 박람회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청소위생산업전 이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관광은 이제 국제관광 저기 페스티벌은 열심히 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고 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회는 국제청소위생산업전이에요. 그래서 이 국제청소위생산업전에서 본거 간단하게 몇 컷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요, 이렇게 청소할 때 사용하는 솔, 그리고 이렇게 밀대를 미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은 수입을 해왔다고, 수입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솔하고 이렇게 솔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 뭐, 이렇게 밀대로 미는 그 유리창 닦는 거, 이런 것들 붙어서, 네, 이거는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인데 제가 얘로 어떻게 청소를 하지? 하고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건 청소로봇이 아니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농약 있죠? 농약 뿌리는 그런 드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은, 제작을, 뭐, 그,
외국에서 뭐 수입을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와서 기술을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해 갖고 이런 거는 아직 아니고. 그리고 네, 셀프 방수제. 청소용품이라서 그런지 방수 하는 것도 그렇고, 본드, 뭐, 실리콘 본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많이, 이런 업체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았던 거는 이 청소 로봇이었어요. 지금 여기 타서 운전할 수 있는, 뒤에 것은 거기 위에 타서 이렇게 운전해서 청소하는 것이고요. 청소하는 로봇이고요. 앞에 있는 로봇은 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밀고 가면서 청소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버튼 하나를 눌러놓으면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도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큰 게. 그래서 이 로봇이요. 이 청소 로봇. 이게 정말 각 회사들마다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이 로봇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 청소대전 청소대전 그 전시회에서 제일 많이 볼수 있었던 게이 로봇 청소 로봇이었어요. 큰 청소 대형 청소 로봇. 그러니까 이제 뭐 도로 청소하는 거, 뭐 운동장 청소하는 뭐 그런 용도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봇 저기가. 근데 이 청소대전 박람회가요. 전시회가요.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규모가 크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통로를 한두 개, 통로 세 개, 두 개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거리가 별로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훅 돌았어요. 금방 훅돌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관심 있는 기업에 이제 이렇게 저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도 좀 나누고 지금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게 저기 하는지 그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시간이 걸렸는데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에요. 전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순비누, 그러니까 순한 비누 있죠. 순수한 순한 비누. 뭐 이거를 만드는 그 순한 고집 강청. 그래서 이름이 기업은 강청인데 여기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순비누였어요. 근데 그 순비누가 물비누. 네, 물비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물비누 탄생 과정이란 이 과정 있죠. 이걸 그대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전시를 해놓고 어떻게 물비누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 비누 있죠. 비누. 재활용 비누라고 하나요? 그 재생비누라고 하죠. 우리 식용유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거 갖다가 만드는 비누. 그래서 그 비누에는 화학 성분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강청의 모든 제품은 합성 계면 활성제나 방부제, 인공색소, 이런 그 화학 성분 자체를 완전히 배제를 한다고 해요. 근데 들어가는 그 화학 성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딱두 가지가 있는데,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거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직 순식물성 천연 오일을 주성분으로 해서 순비누를 이렇게 주요 성분으로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천연 세제 하면 네, 그거를 절반, 그다음 순수한 천연세제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씩 해가지고 만드는 게 내가 많아서, 뭐죠? 인증기관에 그 기준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 기준만 채, 그 합당, 합, 합, 하, 어, 기준에 부합만 된다면, 천연세제라고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천연세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천연세제로, 천연 그 성분들로만 만들어서 정말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누 있죠? 덩어리 비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가루처럼 많이 이렇게 가루처럼 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계를 돌려서 물비누를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정말로 천연 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그 집에서 만들어 쓰는 세제 그 비누 있잖아요. 비누. 네. 거기에는 양잿물하고 비슷한 성분 양잿물의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비누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양잿물의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비누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 집에서 이렇게 비누를 만들 때도 양잿물 역할을 해주는 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굳히고 이런 과정을 보긴 제가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만드는 거를.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물비누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로 뭐 이렇게 뭐 화학적인 성분 섞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공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비누 자체를 특허공법에 의해서 그대로 액상화를 해요. 액상화한 순비누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물비누 지금 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통 있죠? 통, 그긴 통. 그통 안에 있는 게 물비누예요. 근데 지금 그 뭐죠? 쇠막대가 있는데 그 쇠막대로 이렇게 해놓은 그게 특허공법에 의한 그 저기래요. 기계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이제 그 물비누를 만들어가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제가 아토피나 피부질환, 환경성 질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이 강청의 비누가, 순비누가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벌어지고 이랬는데요. 그 여파로, 일본의 순비누로 굉장히 유명한 게 샤본다마인데요. 이 샤본다마 그 순비누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일본 제품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불매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수입이 안 된대요. 수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그 샤본다마, 비누를 사용하시는 그 우리나라 분들께서 저기 하신다고 하네요. 이 강청의 순비누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순그 매출액도 정말 갑자기 많이 늘었고 그리고 주문하느라고 홈페이지 네, 거기도 막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로 여기 순비누가 순한 것 같아요. 여기 제품으로 샴푸도 있고요. 세탁 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세탁 비누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설거지 할때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 세탁 세제 있죠? 세탁 비누만 이렇게 고체예요. 나머지는 다 액체예요. 액체. 그래서 폼 클렌징도 여기 제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 팔리고 없대요. 그래서 구입을 못했어요. 그날 다 팔리고 없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못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판매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가입하고 이렇게 이제 제품을 사야 되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이렇게 순비누만, 뭐 천연세제만 골라서 쓰진 않거든요. 네, 골라서 쓰지는 않는 편이라서 워낙에 피부가 고급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지간하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피부가 별로 안 좋아서 여기 폼클렌징을 써보고 싶었어요. 천원으로. 근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순한 비누 천원 세제라서 그러니까 환경도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천연 세제를 사용해서 좋고, 그리고 아토피나 피부염에 도움이 된다니까 좋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네, 제가 그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대표님 성함이 김민우 대표님이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이 홈페이지, 여기 지금 주소가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쭉 소개가 돼 있어요. 네, 들어가셔서 피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토피라던가 뭐 이런 질환들, 피부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물건을 구입해 사용을 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잘 우리 제품은 정말 천연 세제로 피부에 도움을 많이 줘요.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자, 두 번째는요, BNC 플러스의 우산 제수기예요. 우산 제수기가 조금 발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산 제수기, 네, 물을 제거해주는, 네, 그래서 기존에 이 우산 제수기는 이렇게 우산 제수기가 따로 이그 타월처럼 이렇게 극세사. 네. 극세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요. 그 극세사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안쪽에 극세사로 되어 있는 거는요. 우산을 그 저기를 잘 닦아주기는 하는데 잘 닦아주기는 하는데요. 그게 물기가 스며들잖아요, 극세사에. 그러면 그 오래 쓰지도 못하고 좀 그럴 것 같았는데요. 이 제품은 여기에 이 제품은요, 극세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물을 털어주는 거더라고요. 물을 털어주는데 직접 해보니까 털어지던데요. 털어지고, 그리고 이 밑에 9리터짜리 물받이가 있어서 하루 종일 뭐비 오는 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비닐봉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산 비닐봉투, 네, 비닐봉투를 하는데 딱한번 버리고 쓰고, 어떤 때는 들어갈 때 쓰고 나올 때 들어갈 때 저기 하고 뭐할때 하고 뭐 하루에 2개 3개도 이렇게 낭비가 되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산 비닐 봉투 있죠, 봉투. 이거를 너무 많이 낭비하게 되는데, 비닐봉투가 정말 환경에 너무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네, 끼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비닐봉투가 녹지도 않아요. 그리고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태우면 태울 때 유독 성분이 같이 공기를 오염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닐봉투 사용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털어주면 밑에서 우산바지 있죠? 우산만 꺼내, 아, 밑에 물바지 있죠? 물바지만 꺼내가지고 적게 해도 되는데, 네, 해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였죠? 어디 공공기관 갔을 때요 비슷한 걸 한번 사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물기가 완전히,
마른 것처럼 되지는 않아요. 근데 뚝뚝 떨어지는 어지간한 뚝뚝 떨어지는 그런 물방울들은 제거를 해줬던 것 같은데요. 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 저기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비용 절감 그리고 친환경 일회용 플라스틱 절감. 플라스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고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빗물을 제거는 못 해주겠죠. 완전 제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질이, 천이 아니에요. 천이. 천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물방울을, 물기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미끄러짐, 빗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걷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비 오는 날 지하철, 전철역 안에 들어가면 이동통로 있죠. 이동통로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빈도가 비가 안 오는 날은 거의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비 오는 날은 꼭 넘어질 뻔해요. 그래서 그 허리를 다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저기 하면, 사용을 해봐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서는 좀 사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비 왔는데 저희 그 전철역 갔더니 동그란 그 뭐죠? 플라스틱 통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에다 이렇게 털으라고. 그거보다는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뉴스에 나왔다는데 어떤 제품이 실효성이 없다고 나왔는지 제가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방수천 봉투로 대체한다고 했다는데, 방수천 봉투도 일회성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단 그 방수천 봉투를 개개인한테 나눠주면, 방수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서 우산에다 끼워가지고 저게 하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통 귀찮잖아요. 귀찮으면 안 들고 다니는데. 편리함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할까요?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괜찮았어요. 이 제품 보는데 아 이렇게 빗물이 저기 하면 괜찮겠구나 라고 했어요.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장바구니도 잘안 들고 다니는데, 방수천 봉투 된다고, 그 방수천 봉투로 대체한다고, 그 방수천 봉투를 들고 다닐까요? 재활용이 되는 방수천 봉투라고 해도 그 봉투를 안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BNC 플러스의 에코 터치 워터탭인데요. 저 이거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그 수도꼭지죠.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해서 이거를 끼워보면서 처음을 알았어요. 수도꼭지 그 꼭지 부분에 그거를 이렇게 뭐죠? 이그 전용 드라이버라고 해야 되나요? 전용 그걸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그 수도꼭지 맨 끝에 달려있는 그게 돌려져요. 그래서 풀러져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그 지금 표시되어 있는 동그란 그 탭을 끼우는 거예요. 끼워서 터치, 네. 온오프로 터치하면 이렇게 물이 안 나오고요. 터치 한번더 하면 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 손 씻을 때 비누칠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레버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누 다 묻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비누칠 하면서 터치하면 물이 나오고 한번 터치하면 다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터치 온오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거든요.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이 터치 워터 탭이요, 편리하고요, 그리고 위생적이에요. 그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에 거 이렇게 한번 씻어주면 안에 찌꺼기,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수돗물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저희 것도 거기 위에 찌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씻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걸러주는 망도 있어요. 그리고 이 워터탭을 끼워서 이렇게 물을 사용할 때랑 워터탭이 아니라 그냥 일반 수도꼭지를 사용했을 때랑 물이 나오는 양이 조절이 돼요. 근데 워터탭을 끼운 상태에서 물이 나올 때보다 그 워터탭을 끼우지 않고 수도꼭지 그 자체로 사용할 때는 물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낭비되는 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그리고 절수 효과도 있어요. 네. 보시면 무심코 쓰는 무속물 원가의 40%가 전기료래요. 그래서 10%만 아껴도 연 3,100억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터치 워터탭을 끼웠을 때는 좀덜 나와요. 왼쪽처럼 덜 나오고요. 안 끼웠을 때는 물이 정말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 워터탭이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사우나나 뭐 목욕탕이나 이런데 그리고 이제 그 공공장소 화장실, 공공화장실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타이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터치를 딱 해놓으면요. 자동적으로 5초 후인가? 네. 5초 후에 걔가 물이 멈춰요. 그리고 다시 또 터치하면 물이 나오고 또 멈추고 터치하면 또 물이 나오고 그래서 낭비되는 물을 많이 절약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터치로 원오프하고요. 깨끗하고 위생적이에요. 이그 조그만 이 워터탭이요.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물건 살때이 제품 구입할 때그 같이 줘요. 그 뭐라고 하죠? 도라이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 같이 줘요. 같이 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어요. 저도 했거든요. 그리고 비용 절감이 뛰어나요. 뛰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낭비되는 수돗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정말 낭비되는 물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날 그 대표님이 이렇게 실험을 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낭비되는 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비라고 해야 되냐? 수돗비. 네.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을 추구해요. 네. 친환경을 추구합니다. 이게 뭐, 이 워터탭이요.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식도 아니고요. 그냥 터치하는 걸로만 끝나요. 톡 하면 물이 안 나오고, 톡 하면 물이 나오고, 이렇게. 저는 그 양치할 때 컵을 자주 쓰는데, 양치할 때 컵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매번 그거 이렇게 설거지 한다고 해야 되나? 컵을 이렇게, 뭐죠? 컵을 퐁퐁으로, 그러니까 물비누로 이렇게 씻는데 많이 귀찮아요. 정말. 근데 이거 해놓고서, 이그 터치워터 탭 설치해놓고서는요, 양치하다 하면서 톡 해가지고 하고, 물 받을 때도 컵에다 받는 게 아니라, 톡 해서 물 손에다 받아가지고 톡 하면서 바로 이렇게, 네, 톡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용하고 있는 거라 소개해봤습니다. 네, 대표님이 김영택 대표님이시고요. 전화는 03-2565-1985인데, 제가 홈페이지 주소를 잘 몰라서 대표 전화를 올렸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챕터 4. 조금 더 현명하게. 네. 조금 더 현명하게 한 계단 올라서기입니다. 22번째 이야기, 인재. 인재. 저도 인재가 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인재가 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인재입니다.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네,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20, 30대. 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20, 30대? 전,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지금 생각하기엔 좀 늦지 않았을까요? 좀 서글프네요. 네, 어떠한 인재가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지. 네. 기억도 못하는 사람. 아, 기본도 못하는 사람. 기본 밖에 못하는 사람. 너무 슬퍼요. 저는. 여기에 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슬픈데요. 기본도 못하는 사람. 근데 그동안 기본도 못하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 근래 기본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쪽이 돼가는 것 같아서 좀 슬픈데요. 기본 밖에 못하는 사람. 네, 기본 밖에 못하는 사람. 기본 밖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이라도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전 기본이라도 하는 사람. 이 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기본이 아니라 못하는입니다. 못한다는 건 못난이죠. 네. 못한다는 건 못난이인 것 같아요. 전 못난이는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못하는이 아니라 기본이라도 하는. 네. 기본이라도 하는. 네. 목표입니다. 네, 최소한 기본이라도 할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재가 되자고요. 네, 이주의 코테라 소식은요. 요번 주에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인데요. 글쎄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 추석 명절에 대한 설레임이 없어요. 그 설레임이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마음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반성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좀 설렐 건 설레고 좀 슬플 건 슬퍼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설레는 건 설레고 설렐 때는 설레임을, 슬플 때는 슬픔을, 즐거울 때는 즐거움을, 기쁠 때는 기쁨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네, 어른으로 늙어가자고요. 아, 별풍선이에요. 오늘도 별풍선 저희 그 별풍당당님께서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네, 별풍선 때문에 그 방송을 하는 건 아닌데요. 별풍선이 되게 이뻐요. 그 뭐죠? 그 이렇게 별풍선에 나오는 그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림이 되게 귀여워요. 동물 두 마리가 있는데요. 어떤 동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마리는 뭐 고양이 같기도 하고, 네, 그 애들이 되게 귀여워요. 네. 이번 주 코테라 소식,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주랑 동일합니다. 저희 그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많으니까요. 정책 자금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자 아니면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협회 카페 아시죠? 이제 아셔야죠.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고,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 교육에 참여하셔서 정말 그 전문가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은요, 10월 2일부터서, 네, 10월 2일부터서, 저기 하네요, 10월 30일까지. 네, 10월 한달 내내 해요. 시간은 6시부터 8시라고 하는데, 저희 협회장님이 조금, 마음이 넉넉하셔서, 그 30분 정도, 그리고 조금 더그 많이 저기 하실 때는 9시까지도 강의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저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정책 자금, 그 자금,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한 눈꽃만큼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익숙해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잘 강의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궁금한 걸 여쭤보면 잘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협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정책자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 협회 카페입니다. 정실미, 네, 정이 많은 정실미예요.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용한 정보, 오늘 라이온 킹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 대학교랑 이렇게 산학 협력해서 이렇게 그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시고 싶은 기업 대표께서는 유용한 정보 들어오셔서 라이온 킹 전략 한번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정신미 카페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네, 한번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이제 추석 명절이니까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다음 주에도 방송해요. 다음 주에 방송하는데 다음 주에는 전시에 다녀온 소식보다는 소식보다는 그 추석 때 이렇게 좀 다녀보려고 해요. 명절 때, 뭐, 추석 명절 행사하는 곳을 좀 다녀보려고 하니까, 그 다녀보고, 그 컷컷마다 이렇게 저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거를 하나, 네. 다음 주에는 그 기업 대표님들께서 정책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자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자금을 받을 때 유리한 가점이나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코너 하나가요, 더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